용현 일사동 행정복지센터가 9곳의 통반장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면 신청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만 기존 통장이 연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신청자가 있음에도 기존 통장이 재연임을 하는 사례가 발생해 부정 선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첫 소식 장윤아 기자입니다. 지난 12월 용현 일사동 행정복지센터는 9곳의 통반장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결과는 9곳 중 4곳은 기존 통장이 연임됐습니다. 이 중 2곳은 새로운 신청자가 있는데도 기존 통장이 다시 선출됐습니다. 이 때문에 통장 부정 선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제 떨어지신 분이 그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동장님하고 이제 면담을 요청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떨어졌냐. 원인이 뭐냐 해서 이제 미추홀구 조례를 보면 연임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만 재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현 일사동의 경우 신청자가 있음에도 기존 통장이 적임자라고 판단해 또다시 선출한 겁니다. 통장의 선출은 모두 1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이 중에 60점은 객관적인 평가로 이뤄지고 나머지 40점은 주관적 평가로 구성됩니다. 객관적인 지표고 그다음에 이제 하자는 이제 주관적인 지표긴 하죠. 심사 위원분들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분에 한해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니까요. 문제는 주관적 지표로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고 주부나 활동 경력이 없는 신입 통장 후보의 경우 선출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심사위원회의 주관성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통반장 선출 방식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기본 점수를 이제 못 받으시는 분이 이제 많죠. 어떻게 보면은 동네에서 활동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뭐 봉사도 좀 하고 포상도 좀 구청장이나 지장상 뭐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일반 주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좀 저도 생각해요. 이렇게 좀. 투명한 통반장 선출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